자, 14살 안산 출신 율리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let me tell you. 자, 일단 문법적으로 보면은 let이라는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고 동사 원형 나왔다는 거 일단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let me 동사 원형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해. 내가 뭐뭐 할게. 내가 뭐뭐 할게. 내가 너에게 tell you 말해줄게. 뭐를 말해줄게? 나의 엄마가 하시는 것을. 뭐에 대해서? 그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시는 일을 너에게 말해줄게. 이런 얘기고, 요 what은 지금 뒤에 보니까 does라는 동사, 타동사인데, 타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 없지.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절이 나왔으니까 요 what의 정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자, 나의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시는 일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She feels stressed. 자,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떠한 모든 것이냐? 그녀가 해야 할 모든 것. 어디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do라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절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sing이라는 것은 사물을 나타내 주니까 거기에 맞게끔 관계 대명사 됐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녀가 직장 그리고 집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모든 일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when she's under stress. 자,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녀는 me time이라고 쓴대. 어디다가? 그녀의 달력에다가. 그러니까 달력에다 me time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스트레스 받을 때. 자, this mean 이것은 의미합니다. She takes some time out for herself. 자, take time out 하면은 시간을 내다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직장님 집안일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뜻이다. She reads a book. 그녀는 책을 보고, watch a movie.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talks with her friend. 그녀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She says, 그녀는 말합니다.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I do. 자, 이것도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 형태야. 이시 가주어, 와시 진주어. 그러니까 요 what 뒷부분부터 해석하면 되겠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matter. 얘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는 의미 있어.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s long as 요것도 좀 알아둬라. 뭐뭐 하느나 그것이 내가 좋은,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인 한.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고, like도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I've been writing me time. 자, 나는 me time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 달력에다가 두달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I feel much better. 나는 훨씬 더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 much는 뒤에 이런 식으로 better 같은 비교급 앞에 쓰여갖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의미적으로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그리고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고, much가 말고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still이라는 단어가 있고, a lot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yet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even이라는 단어를 있고, 이렇게 총 다섯 개 정도는 알아두자. much is still a lot, yet even. 자, 나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which message will work for you? 어떠한 방법이 will work, 효과가 있겠습니까? for you, 당신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방, 이제 끝난 거야, 얘기는. 자, 여기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Try, 시도해 보십시오. 이 방법들을 yourself, 직접 확인, 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어떠한 좋은 방법, 스트레스와 이별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to say라는 것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네. 라고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을 직접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와 이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러고 끝나고 있습니다. 오케이.